그 내용을 소화하기도 사실 벅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좀 어쨌든 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더 확보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함에 보시면 그맨 위에 주소, 돌봄 치유 교실이란 카페 주소 있죠? 네. 예, 이 카페를 아시면은 오늘 저를 만난 가장 큰 소득이 될 거예요. 예, 거기 가시면 그 제가 그 2000 돌봄 치유실 카페를 왜 만들었느냐는 질문도 여기 마침 있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2010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 카페를.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13년째 되는 거고 그때 그 2010년에 광명교육감께서 이제 교육감에 취임을 하면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는 캠페인을 전개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뭐 금지요. 손재금 땡땡 체벌 금지. 네, 체벌 금지. 아,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불과 2010년까지, 그 거꾸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2010년까지만 해도 엄청 체벌이 빠졌네. 허용됐었단 말이에요. 오, 진짜 얼마 그러니까 불과 13년이야. 그러니까 저는 뭘딱그 조치가 나면서 야 이거 학교에 이제 불났다. 큰일 났다. 그때는 정말 진보 측 교사 교원단체 보수 측 교원단체 양쪽 다 그냥 막 들고 일어섰어요. 왜? 준비가 안 됐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 안된 채로 이걸 CD는 맞으나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다면 어쨌든 방향은 맞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훈육에 새로운 훈육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당장 우리 집에 컴퓨터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뻑 갔어. 고장이 나도 문제가 없어. 왜? 거기 다 있거든. 돌봄 치유 교실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께서 검색만 하시면 돼요. 요즘 담임하시는 선생님 고민들 은근히 선생님들이 지각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지각. 응? 그러면 거기 지각 검색하시면 제가 해왔던 공격 방법, 또 다른 선생님들 방법 검색하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도난 사고 발생하면 선생님은 무척 애먹으셔. 도난 사고 그럴 때또 도난 분실 이런 거 검색하시면 비행기들이 거기 도난 때문에 어려운 겪으셨던 분 계신가요? 저희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요. 네. 그동안에 자꾸 소소한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고소하고.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네. 한 아이가 저학년 때부터 약간 도난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아, 네. 아이라서 그걸 좀 그럼 상담 받아야 될 아이네요, 되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거죠? 근데 저를 겪은 바로는 우울할 때 해야 될까? 우울이 도됐을 때그 우울을 푸는 화풀이수단으로. 저희 반에 고등학교 때 전교 2등으로 올라온 애가 화풀이도 딱 다른 반 가서 물고 음치도 걸렸네. 서울대 지역균형이 하나 사라져 버렸어. 제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지역균형을 못 하는 거 아니야. 둘을 보내는데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워낙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건 상품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애들 역할극할 때 쓰시라고. 태도가 180도 다른 이런 소품을 주면 역할극할 때 애들이 큰거 달라져. 익명성이 되잖아. 요즘 애들이 참 싫어하는 수업이 지읒지읒 수업이에요. 지읒지읒한 수업이 애들이 제일 싫어. 뭘까요? 맞추시면 지읒지읒한 수업을 가장 싫어. 저좀 힌트.
지읒지읒 충 수업일 충. 진충. 아, 간만의 차인데 그러면 이거. 이럴 때 상품을 주는 훌륭한 방법은 둘 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스타. 아, 이걸 끼고 진지 쳐서. 그거는 어쨌든 근데 그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 좀 오늘 좀 웃기는 얘기도 좀 할게요. 예. 애들이 그 잠자는 수업을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인데 저는 그걸 교직 마지막 해에 알았어. 아이들이 아예 입을 통해서 들었어. 야 너는 어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또 궁금해. 그럼 어떤 수업을 골라서 자? 진지충? 애들이 본인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근데 문제는 뭐냐. 교사는 거의 다 진지해. MBTI를 보면 I가 많어, E가 많어, I가 압도적으로 많어, 진지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컨셉이 있는 상품들이 이게 다 이거 뭐 예약만 이거 컨셉이죠. 이게 상품 못 드려 이거. 근데 이거 어디서 뭐는, 구입하시는지 알죠? 이거 구입처만 이거 구입 못한 분. 이거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한 거예요. 아마존. 아마존 좀 끌어보세요. 아 근데 얘 이거 필요 없어. 우리 휴대폰에 음성 변조 기능 공짜 무지무지 많아. 근데 애들이 이 음성 변조 기능에 엄청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유튜브 그 주소도 있죠. 그 유튜브에 제가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그냥 자 유튜브에 송 선생이 영상을 몇 개쯤 올렸을까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100개 또 150개 한 번만 더 200개 아 6,900개를 올렸어요. 네? 그런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방금 됐잖아. 진지해서.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진지하니까. 그래도 오늘도 나는 녹화해서 올린다 이거야. 왜? 어느 코에 걸려도 선생님, 근데 어느 코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걸리더라고. 제가 낯선님도 강의를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더니 그것도 자르지도 않고 요즘 애들은 1분 넘어가면 안 보거든요. 근데 전 통째로 50분짜리로 올린다고요. 근데 누가 봐. 근데 어느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상담을 요청하는데 자기가 생활지도에 대한 개념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완전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헛수고는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찍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세상 일을 정말 모르는 거야.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때 유튜브에도 유튜브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음성변조. 아, 음성변조. 애들이 똑같은 노래를 음성변조 하잖아요.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와. 몇만이 나와. 그것도 제일 웃기는 게 I, my, me, my, you, yours. 음성변조를 하면 금방 돼요. 음성변조를 해. 그러면 음성변조에서 녹음해 올려놓죠. 조회수가 몇만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 그러니까 이제 제발 진지를 좀 벗자. 이제 참 고민인 거예요. 근데 진지를 벗는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이런 소품들 쓰는 거야. 지시봉을 왜 손가락 있는 이런 거 안 쓰고 저는 이렇게 뽀로로. 아 이제 거부감이 든다. 육아의 시절이 떠오르네. 아 지시봉을 요 정도 써주면
애들도 나와서 이거 해보고 싶은 거야. 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콘셉트가 있는 산소네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지가 컨셉인 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웃길 수 있어? 안 돼. 그냥 니네들이 재밌게 살아라. 이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요건 비니빗자루는, 요거는, 이거는 대체 캔들, 교실에 학급 운영비 나오는 걸 가지고 어느 선생님 이걸 애들 다 사줬어. 여기가 메인 패널 이름 써주고, 걸어놔. 그 반은 언제 들어가도 깨끗해. 언제 들어가도 깨끗하고 청소 시간이 따로 없어. 왜냐면 자기 책상을 7명째 자기 책상을 책임지더라고. 그래서 이건 회장님 드려야 돼. 아까 요즘 수업 준비도 힘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요거는 저는 이제 그 돌봄치 카페에서 그 비품함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진이 나올 텐데 저는 어지간한 것들은 교실에 다 비치를 해놨어요. 근데 애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거는 그 교실에 손톱이 날아다니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날아가지 않는 손톱 같지. 요거는 타이머인데 그 김정식 선생님의 디지털 타이머도 있지만 그래도 화면에 여러 개 띄워놓으면 그걸 잡아. 이게 좋아. 근데 이게 특히 선생님들이 무기력한 애들한테 힘들고 하면 나대는 애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나대는 애들에게 이 타이머가 필수예요. 얘들아 3분이다. 3분 딱 해놓고 뒤에다 해야 돼. 말로 싸워. 모든 수업 활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ADHD 아이들은 시간의 경계가 없어.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시간의 경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타이머도 그런 컨셉의 상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거는 이제 이런 행동도 있어요. 최고다. 이거는 있을 거예요. 2학년이 제일 비싼 거예요. 저거들은 지금 다 저거 큰 거, 저 타이거 인스타인데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1,000원이에요. 다이소에서. 근데 취급품목이 달라 다이소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세요. 파티 안경 검색하시고 제가 쓰는 건 이건데 애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 1,000원에 나와버렸죠.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회장님 통해서 사이트 할 테니까 저는 50개씩 사놨어요. 50개? 선물 드리 근데 저는 이게 뭐 학급 연수할 때 이거 상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 완전 달라요. 진짜 달라요. 네.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냥 역할을 할 때 상품을 준다 그래봐. 여러분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품들입니다. 네. 자, 이런 상품. 그리고 여기 교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 교청이 몇 년 전부터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근데 문제학생이 독서는 2번이 학부모님이랑 상담. 그 다음에 최근에는 등가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막상막하다.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다는 거고 3위가 지금은 교육과 무관한 잡무예요. 이게 일이 줄어들지 않네. 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악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영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잡무를 때려잡을까? 그 방법을 모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야,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을 좀 웃었지만은 제가
아니 도대체 교육감, 저는 교육감님들한테 잽을 많이 날려요. 이따 좀 이따 설명드리면 교육감님들 페북 담벼락에다 글을 써요. 아또 참 좀 심했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친구를 받아주는 분들은 대부분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아 내가 급한데 뭐 그렇게 아주 특히나 자율연수 휴지 무급이지만 그거 제도 이거는 교육감님들 협조 안 해주셨으면 안 됐어요. 그거 계속 그런 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자율연수. 아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율연수 휴지 보람 있죠? 어 그럼요. 10년 만에 한 번씩 써도 되겠어요. 아 그거 지금 지금 입법 예고까지도 됐는데. 네. 아 근데 요게 시도교육청에서 이게 사실 좀 업무가 좀 늘잖아요. 휴직이 되면 이제 업무가 늘어서 반대 의견을 내놨나 봐. 지금 멈춰져 있어. 이거는 좀 이해가 되겠죠. 참고로 그래서 오늘 요건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최근에 제가 만든 요거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스트레인지 119 이게 낯선 행동이에요. 근데 낯선 행동, 낯설다는 말을 왜 썼냐면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송 선생님 어떻게 이런 꼴을 다 보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야. 어떻게든 뭐 애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 나가려니까 참은 거죠 사실. 참고 근데 참고 저 책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들이 꽤 많죠. 근데 그중 가장 슬픈 이야기는 까칠이 욕하는 영록이라고 돼 있나? 거기서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 예, 그 아이. 예. 그러니까 걔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는 그 저대 감옥에 4천 원 이상이라고 입구에 이런 얼굴을 하고 와요. 아침에 이런 얼굴을 하고 와가지고 매 시간 수업을 저격하는 거야. 머리가 좋으면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애니까. 그러니까 저격을 선생님의 말실수를 딱 꼬집어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 수업을. 스트레스 한참 풀고 아주 오후에 되면 밥 먹고 나면 애가 얼굴 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에게 아빠랑 면담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자살을 시도하고 밥도 안 주시고 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우리 반에서 제일 먼데 제일 일찍 오고 건대 뒷골목 가서 알바하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과연 문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 현타가 온 거죠. 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사연일 거야. 그래서 교만하게 문제 행동이다라는 말을 포기하고 나고, 그때부터 뭐라고 했다? 낯선 행동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난리가 났지. 그래서 119 카페 이름을 119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불 꺼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100번 하시면 제가 총정리했어요. 제 인생 교직에 들어온 지 제가 84년에 들어왔거든요. 40년의 역사를 요 안에다가 다 여기 녹여두고 있습니다. 요거를 살펴보시면 좀 살짝 살펴보면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네이버 카페를 조금 아까 글씨 컸었죠. 네이버 카페가 글씨가 38 사이즈까지 돼요. 그러면 칠판 역할 충분히 합니다. 저는 조금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파워포인트 안 만들어. 노성비가 안 나와 파워포인트의 경우. 그리고 애들 그 뭐냐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내려가는 거. 그냥 여기다 아까
뚜껑으로 보셨죠? 글씨 글씨 크게 하면 돼. 여기 뭐야? 그래 이렇게 되죠. 글씨만 크게 하면 충분히 수업이 되거든요. 됐죠? 잘 보이죠? 네. 네. 이거 안 보이면 안경 쓰라고 해야 돼요. 예. 다 열려있는 부분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큐 1. 오랜만에 시작. 오랜만에 병원을 나타내서 생활 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장난하며 시간 끌기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명령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좋은 해결책 부탁드려요. 지금 고학년이라는데 몇 학년 말씀하시는 건가? 5학년이요. 5학년? 아, 5, 6학년 뺀질 되지. 5, 6학년 이제 뺀질 되기 시작하죠. 기본적으로 교사를 좀. 자, 요 우선 요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 다른가에 이런 챕터가 하나가 있어요. 까불이들이 그룹을 이루고 교사에게 덤비고 까불고 그럴 때 대장부터 공격을 해야 될까? 쫄개부터 공격을 해야 될까? 대장. 대장.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는 다른 거야. 이 훌륭한 교사 이 양반은 원래 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든가 이 책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우 훌륭한 교장 책 말고 훌륭한 교사 책도 써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교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와요. 네, 이거는 그 어미칸 선생님한테 제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연락하시느라고 고생하셔서 드려도 되죠?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저도 이제 교감 교장이 안 된 거를 명예롭게 생각했는데 저기 경남 밀주 초등학교에 박순걸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 이분은 모든 담임에게 업무를 배제시켜봤어요. 네. 그리고 금요일 오후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가 범위 내에서 조퇴 쓰고 나가세요. 학교는 자기가 지킨다. 우리가 연가를 확보를 못해 먹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주변에.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볼 걸. 이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 빼지 마시라고요. 기회가 되면 하셔. 저는 그렇게 그런 이런 훌륭한 교장 이런 훌륭한 교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오늘의 많은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뭐라고 했냐면 쫄개들부터 뜯어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센 척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요즘도 그런 놀이 하나 걸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기 이렇게 꼽아놓고 모래 쌓아놓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 그러면 누가 술래가 돼? 이 떨어뜨리는 사람이. 그죠? 근데 그 이 막대가 뻣뻣하게 서 있고 그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도 주변에 모래 쓸 수 없으면 맥없이 쓰러져 버린다. 그러니까 둔덕이 있기 때문에 대장애들이 쓴 척한다. 따라서 약한 아이들부터 살살 꼬셔서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다 어디 갔나? 외롭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 참 훌륭한 교사가 저의 막걸리 값을 톡톡히 합니다. 이게 십몇수예요.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니까 남보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남보의 교만이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 욕설과 패드립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일일이 지도하는 것도 힘들고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불금치유교실 카페에서 뭐로? 패드디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또 저는 이금희 씨가 EBS에 나와가지고 요게 기원을 설명해 준 영상이 나오네. 그래서 요기 얼마나 끔찍한 내용의 어원을 가르치는지 영상이 나와요. 전 그래서 그걸 학습지로 만들어가지고 상체 시간에 애들 쏙 다 했어요. 애들이 사색이 되는 내용을 보고서는 18이란 말이 어떤 어원이라는 거를 알려주면 애들이. 근데 모르는 애들한테 그거 알려주면 안 되고 이미 쓰고 있는 애들에게 모르는 초등학교 5학년한테 그거 알려주면 안 돼. 그건 오히려 학습이 되지. 이미 쓰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이 욕을 줄이는데 기여하더라 하는 통계가. 저희도 욕 엄청 많이 써요. 네, 아 그거는 네 애들 쓰는 욕을 고르셔서 네가 너희들이 쓰는 욕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니? 그 영상과 함께 학습지도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보시면 끔찍해요. 욕이라는 게 지랄 이런 것도 상당히 네. 오케이 다음 큐. 학교에서 시작! 학교에서 선 없는 행동과 분위기에 집중하여 학교하는 아이들의 시도 방법.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한민국 교사들이 정말 재밌는데 자기 학교 선도 규정을 잘 몰라요. 선생님이 모르는데 애들이 알겠어요? 학부모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선도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 내 당장 가셔서 하실 일은 교무의 그 학교 규정집 있잖아요. 파일로 된 거. 그 규정집을 받으셔서 그 중에 선도 규정과 관련 선도 그 뭐 했을 때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선생님 칠판 여기다도 하나 붙이시고 저 뒤에 거울 옆에도 하나 붙이죠. 제일 좋은 거는 플로터를 이렇게 대형 출력해서 교실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쓸 뭐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생활 규정.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의정부에 동암중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교실마다 이 생활 규정을 플로토로 다 붙여놨어. 타고나서 게시하고 교육하고. 물론 이 생활 그러면 이제 징계이기 때문에 생활지도부가 좀 바빠지겠지만 이 선이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 수업 방해 같은 경우는 상벌점으로 주시면 안 돼. 수업 방해는 경범이 아니라 중범죄거든. 경범죄 아시죠? 길 가다가 뭐 무단횡단하는 거 이건 경범죄의 물체잖아. 이거 달라야 돼.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저는 바로 생활기록부라고 봐요. 못난 행동을 할 때, 요런 거 할 때, 이런 애들한테, 저는 3월 2일 날 그래요. 선생님은 컨셉이 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선생이란 직업은 뭐냐? 여러분들이 바람직하게 변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아부를 잘해야 되면 여러분이 변했을 때, 그때그때 칭찬해줘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바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찌질한 행동을 할 때, 그걸 봐줄 시간이 없어요. 못을 박아버려. 대신에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변화가 있으면 지금 제가 항상 저는 여기 수첩 여기 그 당시부터 오른 주머니에 볼펜 왼쪽 주머니에 수첩을 갑니다. 그리고 애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하잖아요. 바로 적어. 바로 적어서 그날로 생활기록표에 적어. 그리고 그거를
요즘 카톡 있다 옛날에 저 휴대폰 문자 시절에 한 달에 15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책 걔 나온 애들이 걔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걔네들하고 소통을 하려니 15만 원 들죠. 지금 공짜잖아. 그럼 바로 생활기록도 입력하고 그 내용 그대로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암흑의 생활기록도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 선생님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걸 귀신처럼 아셨네. 그러면서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유지은태 이렇게 말하면서 신절해? 치유지은태 치유지 뭘까? 신절 어? 아닙니다. 치유지 치졸은 아니겠지? 좋은 뜻이야. 좋은 뜻이야. 좋은 신종원가요? 아니요. 첫 글자가 철이야. 철. 어, 철저해. 정답이에요. 아~ 어, 이거 이 책이 있으세요? 진짜. 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어, 나 이 책 그 아니 우리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려고 했던 책인데. 아, 저분들. 감사합니다. 아, 네. 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다 관찰하십니까? 철저하다. 철저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담임에 대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 녀석이 아 우리 담임 진짜 철저해. 그러니까 조사는 착하면 안 됩니다. 착해서.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애들한테 휘둘리게 돼. 맞아요. 애들 간 보고서 에이 근데 이렇게 해도 제가 오늘 정말 비기를 토해내는 건데 막 힘들고 그 아이 아빠 면담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날은 너무너무 슬프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식 자살할까봐. 그래서 배낭에다가 막걸리를 평소 한 통만 먹었는데 두 통 갖고 올라와서 한 통 반째를 먹는데 막 두려움에 막 눈물이 한없이 쏟아진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그 얘기를 썼나 모르겠다. 쓰셨습니다. 아,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치료하게 칭찬하니까 칭찬의 도미노 같아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정기고사 끝나면 생활기록들 통지표 나눠주잖아요. 저는 그때 쫑알쫑알을 다 비기다. 저는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4번을 해서 같이 나눠줍니다. 그래, 왜? 내가 기록한 거 보라고. 애들이 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쓰지 않아요. 막 긍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얼굴이 표정 관리가 안 돼. 너무 이제 보면서. 그리고 짝하고 비교해. 어떤 놈은 넉 장인데 어떤 놈은 여섯 장이야. 서로 비교하지. 야, 넌 왜 이렇게 많아? 비교해. 근데 애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만 적혀있기 때문에. 사실. 팩트만 적혀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가하는 말 안 써. 훌륭하다, 뭐 어쨌다 이런 말 안 써. 뭐뭐 했다라고만 쓰거든. 그래서 담임인 저에게 뭐하다? 철저하다. 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선생님께서 오늘도 단톡방에 학급 경영 단톡방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애한테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지적당하는 애들을 이름을 써서 담임한테 달라고 했더니 이 애가 그다음 선생님한테 그런 거 선생님 애들이 저를 미워해요 그런다는 거야. 그건 안 돼. 저도 겪었어. 제가 이 검찰팀들, 검찰 말끊이기도 싫은데 이 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각하는 일 체크하게 했더니 몇 번 싸우는 거야 애하고 그러고 아니 맨날 며칠 맨날 고민하다가 야 그럼 이제 지각 체크하지 말고 일찍 온 애들 체크해. 그래서 이름도 얼리버드 얼리버드 기록 이렇게 하고 일찍 온 근데
신기합니다. 교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가 이렇게 달라. 또 사실 뭐 지각하는 체크하나 일찍오는 체크하나 결과적으로는 같을 것 같을 텐데 애도 달라지고 애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활기록에 적을 게 생기는 거야.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자습에 참여하였다. 써주잖아. 긍정적이니까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을 살살살살살 또 꼬시쯤. 자, 그 다음. 큐 같이 들으면 시작!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아이들 변명으로 인해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이들, 애들이 양양된다는 얘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규정을 우리 안에 있는 무지부터 활용하고 또 지금 방금처럼 아 제가 아까 휴대폰 문자 얘기해요. 제가 저 책 보면 속도 좋다 송선생 난 이러고 못 살겠다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송쌤의 아름다운 저 책 보면 근데 저도 제가 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어. 뭔가 애들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때문에 화난 화를 그 에너지로 바람직한 애들한테 칭찬 문자 보내는 거야. 아차산에서. 복수전이야, 복수전. 나의 철저한 복수전.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그동안 있었던 애들이 바람직하게, 어떤 애는 또 보니까 주번 활동을 이번 주에 열심히 했어. 아, 이번 주에 주번 활동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막, 다 칭찬 문자가 막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부르. 왜? 화도 에너지다. 낭비하지 말고, 그 화를 그렇게 아이 참 착한 아이들, 열심히 사는 아이들을 칭찬해 주면서 저도 에너지가 얻고 애들도 그 다음날 가면 표정이 가관이지. 평생 못 들어보던 칭찬을 또 들어. 나 그 담임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애들이 이 막가로 갈 때 이거 단계적 기술이 있어요. 요건 119야.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학교가 불이 났다. 119인데 요거는 뭐지? 119번에 하시면 네. 여기 이제 다양한 사례에 요거 가시면 수십 가지 사례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애들의 낯선 행동 유형을 다시 몇 개씩 해놓고 맨 상단에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근데 1단계가 뭘까요? 자, 나도 한 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나 애들이 낯선 행동을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말씀드렸어. 무시하고. 여기는 손을 들고 여기는 말. 그럼 이게 둘 다 쌤쌤인 거야. 못난 행동할 때 못본 척 하는 거. 이게 근데 그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해서 휘테이커 교수가 한 챕터를 하려 했어요. 예, 못 본 척하는 솜씨. 이게 리더십의
저 제가 저 아빠로서의 이제 저 역할도 물어보시고 한 이렇게 맨 마지막 문장이 그런데 제 바로 이 못 본 척하는 솜씨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껀껀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남편한테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뻔히 알아도 못 본 척 해주는 게 리더십이다. 왜냐? 딱 못 본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딱 그걸 귀신처럼 낚아채는 거. 이게 리더다. 이게 부모다. 딸아 미안하다. 딸이 이제 둘째가 상담교사, 초등 상담교사에서 올해 2년 차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올해도 그렇고 방 청소를 못하네. 근데 그걸 보고서 답답하지.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나 훌륭한 애비는 어떻게 해야 돼? 못 본 척 해야 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거. 못 본 척 해야 된다.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왜 맞냐면 제 입장에서는 학교를 지금 적응해서 지금 여기까지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낯선 행동에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치우라고 안 했어도 이제 얘가 제가 우리 딸에게 한 게 예방 상담해라. 뒤치다꺼리 상담하지 마.